마치고 2부 은퇴 추대 및 임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은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실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실 가운데서 은마로 장로님은 엊그제 확진자를 접촉하셔서 내일까지 격리되셔야 해서 오늘 못 나오신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신 장로님들께 공로패를 증정하겠습니다. 공로패 신동선 장로, 장로님께서는 2007년 11월 11일 장로 장립을 하여 14년을 하루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기에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을 모아 은퇴를 기념하며 공로패를 드립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유목사 김의식. 공로패 권영훈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김호성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윤일희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박광석 장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은퇴 장로님들 대표해서 신동선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항상 기름진 말씀의 꿀을 먹이시며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위임 목사님, 그리고 당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는 제 개인적인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 70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40살에서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17년간 집사로 15년간 장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감사했던 일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때 재정을 맡아보면서 건설사 부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원래 계획보다 대출을 덜 받고도 완공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헌신 때문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진정한 은퇴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고 불러주실 때가 진정한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앞서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기도로 응원하며 교회 합병과 부흥으로 해 적은 힘이지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하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집사님들을 해야겠습니다. 엔티하실 김성순 안수집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김성순 안수집사. 안수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민목사 김의식. 이어서 권사님 은퇴가 있겠습니다. 은퇴하실 권사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수 권사님, 김기호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박남수 권사님, 백유자 권사님, 봉수복 권사님, 신경순 권사님, 신경성자 권사님, 신오혁 권사님, 신상순 권사님, 오동순 권사님, 오용희 권사님, 유희정 권사님, 원유희 권사님, 이만규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장옥자 권사님, 정성자 권사님, 정순애 권사님, 조영자 권사님, 탁지연 권사님, 황일순 권사님 대표해서 권영순 권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영순 권사님 앞으로. 감사패 권영숙 권사. 권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윗목사 김의식. 감사패 김영희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혜자 권사님. 박남숙 권사님. 백유자 권사님. 감사패 백유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봉수복 권사님. 감사패 봉수복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신경순 권사님. 감사패 신경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신성자 권사님. 감사패 신성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신오혁 권사님. 감사패 신오혁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신오동순 권사님. 감사패 오동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오영희 권사님. 오영희 권사님. 우희정 권사님. 감사패 우희정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원유희 권사님. 원유희 권사님. 이만규 권사님. 감사패 이만규. 감사패 이만규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옥자 권사님. 감사패 장옥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순회 권사님, 감사패 정순회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지현 권사님, 감사패 박지현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길순 권사님, 감사패 황길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을 하단하실 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수 집사님 주례하겠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은 주례하신 분들 이름이 호명될 때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명예 안수 집사님, 강한구 명예 안수 집사님, 김가윤 명예 안수 집사님, 박주성 명예 안수 집사님, 안중남 명예 안수 집사님, 이희수 명예 안수 집사님, 정성일 명예 안수 집사님, 대표 강정희 명예 안수 집사님, 예,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대패 강정희 명예안수 집사.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안수 집사로 추대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일목사 김의식. 추대패 김갑윤 명예안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중남 집사님, 안중남 주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추대패 안중남 명예안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희수 안수 집사님, 추대패 이희수 명예안수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성일 추대패 정성일 명예안수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님 추대가 있겠습니다. 우킴정례 명예권사님, 박송인 명예권사님, 송명자 명예권사님, 이지자 명예권사님, 장향자 명예권사님, 정망래 명예권사님, 정순녀 명예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두고 박수로 대표 김정례 명예권사. 집사님께서는 평소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명예권사로 추대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잘하여도다 축복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이목사 김부의식.
추대패 박성임 명예군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자 명예군사는 추대패 송명자 명예군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지자 명예군사는 추대패 이지자 명예군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향자 명예군사는 추대패 장향자 명예군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망례 군사님 추대패 정망례 명예군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군사님께 받아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은퇴하시고 추대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하려옵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일평생 귀하게 써주시며 명예 추대까지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네. 세상에 그 어떤 명예나 영광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사오니, 지난날의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도 에녹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도 더욱 복되게 하여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저들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희의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평안히 중시듯이 떠나가시는 마지막 임종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선한 싸움 싸우고 저희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 모두 다 씌워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치임 및 임직 예식을 갖겠습니다. 임직자들 일일이 호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임직하실 분들 자리에서 부를 때마다 대답하고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하실 분 안호룡씨, 강우영씨, 안수집사 취임하실 분 권기혁 안수집사님, 김희복 안수집사님, 송재호 안수집사님, 이광혁 안수집사님, 이명수 안수집사님, 이성희 안수집사님, 최승 안수집사님, 한성용 안수집사님, 황유아 안수집사님, 권사 취임하신 분들 김진희 권사님, 곽미덕 권사님, 권승혜 권사님, 김순아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네, 대답 좀 하세요. 김양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김은희 은혜 권사님, 김혜옥 권사님, 신희옥 권사님, 윤영애 권사님, 이지민 권사님, 지경애 권사님, 태은수 권사님, 또 안수집사 안수받는 분들입니다. 권도율씨, 김강수씨, 김관씨, 김광수씨, 김성수씨, 김성진씨, 김수환씨, 김재만씨, 김종국씨, 김지호씨, 김창길씨, 김형국씨, 남민호씨, 문병숙씨, 박도화씨, 박재범씨, 박종채씨, 박현우씨, 박승일씨,
백인수 씨, 서근용 씨, 신기덕 씨, 신명훈 씨, 신문구 씨, 양기현 씨, 유상근 씨, 유인수 씨, 유진호 씨, 윤영종 씨, 이명식 씨, 이지환 씨, 이희선 씨, 임동진 씨, 임성욱 씨, 정기보 씨, 정기현 씨, 정봉석 씨, 정성모 씨, 정일건 씨, 정진국 씨, 조정구 씨, 조창욱 씨, 조한석 씨, 지성근 씨, 최동철 씨, 최병호 씨, 최순용 씨, 최용춘 씨, 최용은 씨, 최윤수 씨, 허인 씨, 홍기룡 씨, 홍현민 씨, 황봉근 씨. 이어서 권사 안수 받으실 분들 호명합니다. 강기숙 씨, 강선미 씨, 김윤희 씨, 강윤희 씨, 강향옥 씨, 고순덕 씨, 곽성희 씨, 구은정 씨, 구정옥 씨, 권영애 씨, 권희자 씨, 김선례 씨, 김경임 씨, 김금순 씨, 김덕초 씨, 김미란 씨, 김미영 씨, 김민선 씨, 김보정 씨, 김선희 씨, 김성희 씨, 김소영 씨, 김송미 씨, 김순나 씨, 김영자 씨, 김영화 씨, 김용순 씨, 김유경 씨, 김윤선 씨, 김윤희 씨, 김이석 씨, 김재란 씨, 김지연 씨, 김현정 A 씨, 김현정 B 씨, 김현주 네, 두 분입니다. A, B로 하신 거예요. 연세 높으신 분이 A입니다. 그리고 엄청 젊은 분이 B니까 이해해 주시고. CD도 있었어요. 김현주 씨, 김현희 씨, 김혜진 씨, 김홍자 씨, 노은영 씨, 도경옥 씨, 문은정 씨, 민양래 씨, 박경옥 씨, 박명숙 씨, 박미숙 씨, 박민아 씨, 박선영 씨, 박연심 씨, 박영신 씨, 박영자 씨, 박정순 씨, 박현숙 씨, 박하숙 씨, 박희진 씨, 박인자 씨, 백승희 씨, 서말래 씨, 서민여 씨, 서정혜 씨, 서혜경 씨, 성미양 씨, 성혜숙 씨, 손세라 씨, 송선영 씨, 송옥희 씨, 신명숙 씨, 신미란 씨, 신성숙 씨, 신영숙 씨, 심경숙 씨, 심순덕 씨, 심정자 씨, 안상일 씨, 안종란 씨, 양수정 씨, 엄옥순 씨, 연명옥 씨, 오은희 씨, 유시자 씨, 윤광희 씨, 윤옥주 씨, 윤인덕 씨, 윤주연 씨, 윤지연 씨, 이경성 씨, 이경화 씨, 이다경 씨, 이명숙 씨, 이명자 씨, 이명춘 씨, 이보희 씨, 이삼주 씨, 이성희 씨, 이순임 씨, 이순자 씨, 이영란 A 씨, 이영란 B 씨, 이옥희 씨, 이은실 씨, 이재란 씨, 이정숙 씨, 정순 씨, 이정은 씨, 이준아 씨, 이준숙 A 씨, 이준숙 B 씨, 이진아 씨, 이혜인 씨, 임명남 씨, 임응경 씨, 장은미 씨, 장효정 씨, 전용옥 씨, 전정숙 씨, 전혜린 씨, 정경원 씨, 정문정 씨, 정수희 씨, 정영숙 씨, 정윤순 씨, 정종분 씨, 정형자 씨, 조상숙 씨, 조서영 씨, 조선영 씨, 차효녀 씨, 천신실 씨, 천은실 씨, 최미숙 씨, 최봉욱 씨, 최사라 씨, 최성양 씨, 최인숙 씨, 하성현 씨, 한경옥 씨, 한명숙 씨, 한명자 씨, 한인주 씨, 한정화 씨, 한향자 씨, 한명희 씨, 한명숙 씨, 홍부자 씨, 황영미 씨, 황인숙 씨 이상입니다. 이제 임직하신 모두 다 묻습니다. 한 손을 들어주시고 서야 합니까? 하면 그러면 예, 서야 합니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 무한 유일의 법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야 합니까? 예, 서야 합니다. 다 손을 내리시고 장로 임직하신 두 분만 손을 들고 서야 하겠습니다. 본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야 합니까? 예, 서야 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안수집사 취임하신 분들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권사 취임하신 분들만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 즉 당회의 지도대로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야 합니까? 네, 서야 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본 임취임 임직하신 분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교회 교우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모든 교우들 다 일어났어요. 우리 손을 들고 서야 합니다. 본 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안호룡 씨를 비롯한 2인을 본 교회의 장로로, 홍기룡 씨를 비롯한 63인을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김은혜 씨를 비롯한 158인을 본 교회의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침 받으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야 합니까? 예, 서야 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장로 임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자들 두 분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은 두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거기에 꿇고 이렇게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안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령 총회장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부총회장님이랑 전도회장님이랑 나눠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로 장로님, 선임 장로님, 당의 서기 장로님, 우리 안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손을 얹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크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이천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장로직은 세상의 명예나 감투가 결코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져서 섬기는 십자가의 사명이오니 이 중차대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장로의 사명을 결단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이기 속에서 저희 일생이 장로 임직 때 받은 처음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종들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득을 구하지 말고 항상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인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들의 남은 여생도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서의 장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영광의 멸류관을 누릴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이에 두 손으로 축복 내리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악수를 대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인사로 말씀으로만 축복해주시고 성님 차기식을 하겠습니다. 당회를 대표해서 홍준 당원, 이주영 당원 성님 차기해 주시겠습니다. 기념태 및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찬송 기념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직 기념태 장로 안오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장로로 인직하게 되어 이 기념태를 드립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2년 12월 19일 이 목사 김우식. 임직기념패 장로 광우영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로님들 하단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이제 집사님들 안수 받는 시간입니다. 취임하신 분들은 이미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이제 집사 안수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은 돌아서서 안수 받으실 집사님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빨리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위한 수호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를 충성되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안수 집사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초대교회의 세방과 빌립 등 일곱 집사처럼 저희의 남은 여생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은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수집사로서 교회의 당에 순종하며 주의 종들과 합심합력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성령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져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두워지고 쓰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평생 온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의 남은 여생이 이 임직의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가정도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두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머지않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랄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관을 모두 다 쓰는 복된 안수집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안수위원들은 안수받으신 집사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취임하신 안수집사님 집사님을 대표해서 공격 안수집사님 등단해서 취임 기념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회와 취임 기념 성경 찬송 인쇄해서 임직입니다. 임직 기념회 안수집사 홍기룡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이 목사 김구식. 안수 받으신 안수집사님 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 최연장자이신 홍기룡 안수집사에 올라오셔서 임직 기념표와 성령 찬송 선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기념표 안수집사 홍기룡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어 이 기념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위 목사 김의식. 이제 권사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권사 안수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또 권사 취임하신 분들 중에 안수를 못 받으신 분들도 이 시간 안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안수위원들은 돌아서서 안수 받으실 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손을 못 얹은 분은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권사 임직을 위한 안수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복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권사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초대교회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베비처럼
주의 종들과 한마음한 뜻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지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또한 심야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어나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저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을 믿음에 행복하고 축복된 가족으로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시험 들고 소외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모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찬양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의 삶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의 밀과 모두 다 씌우실 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취임하신 권사님 위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권사님을 대표해서 김은혜 권사님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기념패 권사 김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위임 목사 김부식. 연장된 이경화 권사님 등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직 기념패 권사 이경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권사로 인직하게 되어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주 2021년 12월 19일 위임 목사 김봉식. 오늘 취임 임직하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임직하신 후에 각 교구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임직 및 추대 기념표와 성경 찬송가를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안호령, 강구영 씨 등 2인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치유하는 교회 장로가 되고 홍기룡 씨를 비롯한 63인이 치유하는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김은혜 씨를 비롯한 158인이 치유하는 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권면 순서를 갖겠습니다. 임직자에게
연금본회 전 노회장이신 남도교회 김상용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시고, 이어서 연금본회 부노회장이시고 이만월교회 이영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우들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인직자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모든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너를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원망 불통이 없습니다. 아멘.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시면서 못한다, 안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말은 다 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감당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충성되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난다 해서 그만두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아 세움 받은 분들은 주의 종 김희식 목사님의 목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도 이 추후교회를 잘 세워가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인류만 주시죠.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아멘. 그리고 자선만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오늘 직분자를 통하여서 여기 주의종을 잘 돕고 그 목회를 잘 세워가서 더욱더 지향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자선만대 복받는 그런 귀한 직분자 꼭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면해서 권래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 제외한 교우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진경 노회장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을 앉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분노회장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까?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원교회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어떤 분은 장로로 또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이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이런저런 말을 듣고 욕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항전 집분자들도 인간인지라 때론 나름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왜 저분을 일꾼으로 뽑았을까 후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임직자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움을 받은 이 항전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일꾼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면 상당히 명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 중에는 분명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짝퉁인지 무엇이 진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는 알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아주 엘사의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중요한 모임에 가기 전 좀 머리에 힘을 주려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 머리에 힘을 많이 줬는데 그분도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머리에 힘을 한참 공들여서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고에 없었던 소나기가 막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겠고 가자니 머리가 헝클어질 것 같고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니 이건 명품인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차지에 한 여성이 뒤따라 나오는데 잠깐 하늘을 쳐다보더니만 그 여성이 가진 가방도 엘사의 명품 비싼 가방인데 그 가방을 번쩍 들어올리고 행여 머리가 젖지는 않을까 가방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리저리 흔들면서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여성 역시 다시 한번 손에 든 가방을 보고 그래도 이게 어떤 가방인데 결단을 합니다. 가슴에 그 가방을 품고 그리고 머리는 젖어도 좋다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의 가방이 짝퉁이고 어떤 분의 가방이 명품입니까?
가방을 가슴에 품고 머리는 맞아도 좋다 뛴 그분의 가방이 분명히 명품일 겁니다. 머리 젖지 않기 위해 흔들어낸 요거는 짝퉁입니다.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명품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눈 속에 때로는 우리 직분자들의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팔수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떠벌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직분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 혹 성도들의 그 잘못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변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임직자들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성도 명품 성도 성도처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이신 연진교회 이순창 목사의 나우스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고 기쁘고 복 있는 날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1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수가 9,341개 교회입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467개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1,000명을 넘고 2,000명을 넘고 3,000명을 넘어서 9,341개 교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약 30등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30등 안에 들어간 아멘이 없어서 한번 되겠습니다.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을 이끌어가고 세계 교회를 그냥 이끌어가는 축복의 심장부가 치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 가지의 모티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모티브도 있고 모세 모티브도 있고 아브라함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모티브 부름받은 거죠. 모세 모티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 모티브 선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과거에 원로 장로님 또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어른들이 계시고 현재 직분을 받고 계시는 충성된 분들이 계셔서 어제가 있어 오늘 있듯이 지난날 이 재단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영광스럽게 또 초대받는 분도 계시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임직받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좋아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 순서지를 보고 몇 분이 임직받는가 한 분, 두 분, 세 분 헤아리다가 170번 헤아리다 잊어버려버렸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해도 두 번째 해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23번 정도 되는데 정말 큰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솔로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 영적으로 혼란기와 영적으로 어려운 길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 김의식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많은 나무들과 합쳐봤을 때 세 종류의 나무를 참 부러워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눕히셨던 고유에 사용되었던 나무가 제일 부럽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때 사용되었던 나무, 또 한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나무가 고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인간적으로 부러워하고 영적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어하는 교회가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다면 이런 아름다운 능력의 도구가 되었고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단 9,341개 교회 그 중에 대단히 은혜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지혜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단 시무 목사님이 21,135명입니다. 그 중에 김의식 목사님은 아무리 안 돼도 2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1등은 누군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 임직자들을 세워보는데 권사님들이 밤을 세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머리를 해가지고 너무 좋고 부서질까봐 소파에 앉아서 그날 건물도 뿌려놨고 여러분 한복도 깨끼로 멋진 것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은 머리 굳혀서 엎드려 자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임직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로 임직받고 교회를 승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0분이 넘는 멋진 분들 얼마나 고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고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보다 치유하는 교회보다 약한 교회가 9,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9,000개 이상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움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도 선명하게 한번 해보소.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도움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좋죠. 아멘. 우리 김의식 목사님을 앞장서오셔서 여러분 광주 일고 한양대학교 미국에서도 공부 한국에서도 공부 이만한 영역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치소.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되고 바울의 고백도 있듯이 이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다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깔뱅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한국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의식 목사님을 앞장서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김의식 목사님, 최고의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에 은퇴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신 헌신자 여러분, 앞날에 이 교회를 세워가실 멋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만 작은 물 한 컵의 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어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조회장님도 되시고 두 분이 안 하시는 조회장님도 되시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최고가 되어주시고 세계 교회의 아름다운 역할을 담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김의식 목사님은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은 김의식 목사님의 자랑이 되어서 아멘. 천국에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경여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경 총의장님들을 기하고는
첫째는 우리 부총장님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교회를 대표해서 한평생 가장 불신양면 헌신 봉사하신 전도도의 전도회장 되시는 전병태 권로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천금같이 들어쓰신다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곡동 지원원 교회 주보회가 화곡동 지원원 교회 화곡동 교회는 지원원 교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단련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스럽게 봉사함으로 52년을 맞이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희생을 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덮어놓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압니다. 여러 임직받은 부신들 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일사불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화곡동 지원원 교회, 화곡동 교회는 지원원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0세인데 저렇게 존경하시니 몇 세까지 사실나 그것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기념품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직자가 교회에게 임직자 대표 안호령 장님이 나오셔서 기념품 증정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준비한 헌금을 그의 비전센터 건축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임직자에게 당의 서기 양명석 장로님이 안호령 장로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찬송가 연두본부의 장로회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연두본부의 장로회 연합회장이신 남복교회 유경상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장로회 서기 허승환입니다. 저희 장로회에서는 은퇴하시는 분들과 임직자분들에게 기념품과 배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장 유경선 장로님과 수석 부회장 박시안 장로님께서 기념품과 배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도 앞에 나와서 기념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박수.
부족한 저희에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중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와 권면과 격려로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직자 모두는 저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적극 동참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내 앞장서겠습니다. 늘 공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은퇴와 임주식을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임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전국 장로연합회 수석부의장이신 동교회 황진홍 선임 장로님 인사 및 강구를 드립니다. 은퇴 및 임직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중경총회장 김영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포 노회에서 또 외부에서 축하하고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가실 때 예배당 입구에서 준비된 선물을 과장단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끝났지만 저희 교회와 김우식 위임 목사님과 은퇴자와 또한 임직자들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462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양 후에 증정총회장이시고 본교회 협동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원로 목사님 나오신 축도의 심으로 장로안 14 권사 은퇴면 임직예식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충성스럽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새롭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신 귀한 종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산하의 9,300여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